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. 정부가 2027년까지 중증, 응급 수술, 마취 등 건강보험 저수가 3천여 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. 빅5 병원은 3년 내에 중증 환자 비중을 현행 50%에서 70%까지 올리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밑그림도 구체화됐습니다. 교육부가 심사를 통과한 9개 출판사의 32종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공개했습니다. 일부 교과서에선 이승만 정부에 대해 독자의 대신장기 집권으로 표기하는 등 보수편 향적 시각이 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충남 천안시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5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직원과 민원인 총 17명이 다쳤습니다. 한국체육대학교 양궁연습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개방된 옥상에서 훈련하다 벌어진 건데 석 달 가까이 지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없어 재발 우려가 제기됩니다.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